네, 지난밤 미국에서는 기술주들이 반등에 성공한 모습을 보였고요. 또 에너지 관련주들도 강세를 보였는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어떤 종목들이 관심을 받았을까요? 먼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화요일 시장 마감 이후 마이크로소프트는 회계연도 3분기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조정 주당 순이익은 $2.22로 전망했던 $2.19를 약간 상회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어제 시간 외 거래부터 급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시간 외 거래에서도 4% 넘게 올랐는데요. 장중에도 역시 최근 2년 중에 가장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상승 흐름을 유지해 나갔습니다. 다음은 페이팔입니다. 수요일 시장 마감 직후 실적을 발표한 페이팔은 매출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의 공포 심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소 가라앉는 모습이었는데요. 장중에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였던 페이팔은 실적 발표 이후 시간 외 거래에서 4% 넘게 오르는 모습입니다. 이와 함께 다른 페이먼트, 카드 관련주들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신용카드 회사 비자는 여행 수요가 다소 회복이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에 힘을 입어서요. 수요일장에서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개장 전 거래에서 5% 넘게 오른 비자는 시간 외 거래에서도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유지했습니다. 또 미국의 또 다른 대형 카드 회사인 마스터카드 역시 같은 수혜를 입으면서 6% 넘게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 보잉입니다. 다소 부진한 1분기 실적을 공개한 항공기 회사 보잉은 수요일 시장에서 7% 넘게 급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기술과 관련한 문제점들도 함께 부각이 되면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역시 시간 외 거래에서는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0.36% 상승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특징주 살펴봤습니다.